제가 미래통합당을 일으켜 세웁시다 외치면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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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권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일으켜 세웁시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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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미래통합당을 이렇게 세웁시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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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오늘. 자, 오늘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이틀 뒤면 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는 유동기 선거 악법 연비제를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제1야당의 비례정당은 오늘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범 여권의 비례정당은 아직도 수두룩하게 남아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을 하면서 오히려 여권의 비례정당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당이라는 두 개의 정당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열린민주당, 정의당을 합한다면 이제 4 플러스 1이 아닌 5 플러스 1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총선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80% 이상이 연비제 개정에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진영, 계층, 성별 대립과 국론 분열이 악화한 상황에서 누더기 선거 악법은 완화되던 지역구도와 양당 대결 구조를 민주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원제가 있고 절대 의석을 갖춘 더불어민주당이 결자 해제 자세로 그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혼란스러운 선거제도로 투표하지 않으시게 할 책무가 집권여당에 1차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지역선거 따로 비례선거 따로 치르는 혼란은 없어져야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정치선거 노선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인물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태동시킨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정점으로 우리 당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의 파고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의석은 작아졌지만 대신 그 자리에 국민이 계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소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거대 공룡이 되어버린 집권민주당은 우리 야당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상임위원장 독점 등 민의를 총체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의사당을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의 의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집권 여당의 폭주를 막아내는 힘은 이제 국민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가 된 미래통제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시 원점에 서서 대기정부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고 또 정권이 끝난 이후에 검찰로부터 여러 가지 수사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로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집요하고 무리하게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무리한 것은 아직도 공수처법이 완성되지 않아서 후속 조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데서도 얼마나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의당을 비롯한 4%의 협력이 필요하니까 서로 맞바꾸기 해서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도 되지 않고 조건도 되지 않은 과정에 여러 번의 무리를 하면서 필리버스터 허용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이 요구하는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8일이 부족한 채 넘어갔습니다만 그 기간을 지켜서는 선거법도 선거인에 할 수 없으니까 위법인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저렇게 했던 것이죠. 선거법을 합의 없이 처리한 것도 아주 나쁜 유례가 없는 일이지만은 그것도 완성되지 못한 채로 이렇게 흠이 많고 하자가 많은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나 또 바꾸겠다는 약속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는 이런 염치없고 후한무치한 행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1을 밀어붙인 그 실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선거제도와 이런 것들을 망가뜨렸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아서 정권을 다시 맡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정말 기쁘고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